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? 자동차 업종을 말씀을 드릴 텐데. 완성차 쪽이요? 그렇죠. 전기차도 관심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. 근데 하지만 이 완성차 업체들이 생각보다는 전기차 관련주에 비해서는 주가 많이 못 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. 근데 우리나라 그 현대차, 뭐 기아도 그렇지만은 이 다른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근데 그나마 현대차와 기아가 이 주가가 다른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제도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언급했듯이 이 전기차로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발빠르게 다른 글로벌 업체들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연초 대비해서는 다른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주가가 좀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하지만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. 왜냐하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 대한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는 상태에서 올해 경기에 대한 둔화 부분이 이 완성차에 대한 수요 부분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잘 가지 못했던 게 좀 있었는데요.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우려보다도 오히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그 북미를 중심으로 한 판매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. 뭐 시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생각보다 추정치를 증권사에서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수요 둔화에 의한 우려보다도 어떤 실적주로만 접근한다면은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환율 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업체들 특히 전기차를 제외한 어떤 내연기관과 관련된 이 완성차 업체들은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. 근데 다만 이제 이 부품주들보다는 이 완성차 기업들한테 좀 접근한 게 낫다. 왜냐면은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를 전부 다 소진한 다음에 주문을 주는 방식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보다도 이 완성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완성차 쪽은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실적 대비해서 그 밸류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다. 그렇다면은 기업은 어떤 기업을 보십니까? 두 가지 기업이 생각이 나거든요. 그렇죠. 그중에 하나가 하나입니다. 바로 네. 이제 현대차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어제도 뭐 전기차에 대한 투자 부분 때문에 이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가 코스닥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 변동성이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죠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의 그런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이 포트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좀 적합한 게 지금은 현대차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눈높이나 말씀하셨듯이 뭐 밸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승 시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뭐 1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뭐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1분기 실적에 가장 큰 그 상승에 대한 그 실적 상승에 대한 요인이 있겠지만은 뭐 인센티브도 어떻게 보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매스적인 어떤 도매 쪽에서의 그 판매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1분기 실적 기대주로서도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3년 동안 그 어떤 부여됐었던 뭐 이동의 제한 뭐 이런 부분이 거의 해제가 됐잖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에 대한 내연기관 차에 대한 수요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목표 주가를 최대로 거의 30만 원 근접하게 지금 30만 원 쪽으로 이제 적정 가치를 매기고 있는데 이 30만 원이라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밸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높게 잡은 거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관심은 지금 현재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 차장님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?
1차적인 목표가는 20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. 너무 짧지 않나요, 근데? 근데 말씀, 제가 항상 이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릴 때, 그 목표 주가 왔을 때, 매도가 아니라, 20만 원 돌파했을 때 어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지, 아니면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가격이 바로 이제 그 말씀드린 20만 원이라고 말씀, 그 생각이 되고요. 손절가는 1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20만 원대가 왠지 금방 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때 만약에 오면 다시 한번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